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백화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삼재띠 분들이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이에요. 삼재이신 분들 걱정 많으시죠? 삼재라 하면은 무속인 집이나 뭐 철학관 등 가서 부적 비방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뱀띠 분들 금전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작은 금전은 조금 나갈 금전이 있다. 그리고 놀랄 일도 조금 따른다. 하지만 올해 뱀띠분들 재물운이 따라요. 32살 뱀띠분들 음력 3월 4월 잘 넘어가시면 승진 합격 문서운이 있어요. 그리고 44세 뱀띠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 재물이 따릅니다. 다만 소소한 지출이 있으라 하니 본인이 가계 정리, 금전 출입 관계 정리, 나갈 금전 딱딱 정리를 잘 하시고 지출만 잘 잡으신다면 사업 영업에 재수가 있는 해분이니 괜찮아요. 그리고 56세 을사생분들 마찬가지. 그러고 보면 올 경자년에 뱀띠분들 삼재라고는 하나 금전 관리만 잘한다면 건강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을사생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혈압, 혈관 계통 뭐 이런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건강 조심만 하신다면 투자도 괜찮고 자동차, 문서, 이동, 변동 뭐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뭐 삼재라 해도 올해 뱀띠분들은 큰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조심할 것만 잘 해나가시고 준비한 대로만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금전운은 분명히 따릅니다. 두 번째 닭띠분들 인간관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 있죠. 해주고도 욕먹는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도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인정은커녕 구설 시비가 따른다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시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전운은 있으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나간 금전이 회수를 조금 하자 묶여있던 동산, 부동산이 풀려라 하니 매매운은 조금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조심하려면 금전운이 조금 하반기에 따른다 해도 금전거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소띠분들 올해 사고 간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부진 등 조금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삼재 모습을 띄고 있죠. 당연히 금전이 나가고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이 있으라 해서 매사에 구설수 조심, 몸조심 하셔야 합니다. 인사사고에 간제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해분이에요. 1, 2월 달 사고수, 7, 8월 달 역시도 사고수를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5, 6월 달은 인간의 배신, 억울함에 들어서니까 구설 시비, 금전 거래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해요. 올해 같은 운에는 진짜 소띠분들 부적과 비방을 좀 하셔야 될 듯 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합니다. 현명하게 넘기신다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도 저 백화신당의 소견이면 연월일시 사주가 있습니다. 띠만 갖고 삼재이신 분들, 소띠분들 특히 걱정하지 마시고 백화만신과 상담의 시간을 가지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